서울. 안녕하세요, 세포 채널에 오십니다. 저희는 지금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연출. 내일부터 5일 동안 채하고 새똥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섬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먹고 마실 식료품들을 좀 사러 한인마트에 왔습니다. 가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앉을만 하니? 넵. 저는 괜찮습니다. 뭐 괜찮다. 네. 야, 티코에서 8명이 나오거든. 티코 택시에서 네, 8명 나오는 걸 봤어요. 난 말이야, 이 저 넷플릭스 애들이 이 사냥하는 거, 부비스 사냥하는 거 찍은 거 잘 봐봐. 이 섬이 지금 이게 세력돼 있는 것 같거든. 섬 같아. 그래서 바로 섬 앞에서 찍은 것 같아. 그래서 요 앞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 것 같아. 네, 해도 되겠네. 이거는 마무리하죠. 여기는 패커들을 위한 안녕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패커용인데요. 40초, 30초, 20초리면 아, 여기는 완전 관광지예요. 저 보기야 까마로 호텔비랑 비교하니까 더 비싸다, 그지? 아, 이게 모히또고 이게 칵테일의 일종인데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피스코라는 맥주가 있고 여기 이거를 붙여가지고 칵테일 마셔봐야지. 양이 안녕. 잘했어? 1등. 예. 올라. 괜찮. 올라. 괜찮. 괜찮. 색깔이 완전이다. 어? 이 백로가 스노우이 그러신가 그럴까요? 뒤에 뒤틀이 노란색인데. 노래 있던 놈들이 이놈이었구나. 여기 무슨 펠리칸이 갈매기 수준이네. 뭐 이렇게 이끌어도 있으면. 손짓에 다 가능하지. 짠짠짠 지휘하시네. 이거 타고 가는구나. 바닥에 완전 젖어있는 게 물이 완전. 어? 잉카턴이다, 잉카턴. 제가 가까이서 보면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잉카턴이요. 예. 이 어디를 앉아야 할지 참. 안녕하세요. 아, 이거 가시아스. 오, 페루비안 부비. 와. 저쪽 선은. 제 생각에는 부비새로 덮여있는 것 같아요. 아, 새들 많이 시작한다. 네, 저쪽 하얀 새들, 페루비안 부비들로 쫙 깔린 것 같고 제가 가려고 하는 이쪽 섬은 검은색 가마워시들로 꽉 차있는 것 같아요. 새똥 냄새가 벌써. 어우씨. 어, 솔직히 힘들어. 어, 냄새. 아, 건물이 있긴 하네. 아, 근데 냄새. 아, 건물들도 생각보다 크고. 어, 말을 못하겠어. 여기 후안 혼자 산다고 했는데 사람이 있네. 여기서 장비를 어떻게 옮겨? 해안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모르겠어. 어허. 아, 지면 이렇게 옮기는구나. 야, 수고해. 야, 시계 좀 봐, 시계.
어우 씨. 어, 이거 사다리가. 어이 씨. 빨리 또. 장난 아니네. 아이, 줄 잡어, 나무 잡지 마. 줄 잡어. 렛츠 고 렛츠 고 아이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왔구만 미안해 아 새들 엄청 날아가네 어 이 바닥에 똥들이 신선해 방금 샀나봐 아 이분이 고생이 진짜 많이 코디님 그 등 뒤에 후한 얼굴 하고 아니오스 안녕하세요 자 알겠어요 저쪽에 있는 그 큰 건물들은 그냥 빈 건가 보죠? 근데 방 하나씩 우리가 잘하면 쓸 수 있을 거야 나무 통나무로 완전히 나무로 지은 거지 오래전부터 지우고 고치고 지우고 고치고 막 해가지고 겨우 사람이 살 정도?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지 야. 오 여기 새만 있는 게 아니라 동화염도 있어요 예쁘다 한 30cm? 안녕 오 계단도 내려봐 잘 뛰네 잘 가라 뭐야 침대도 있고 뭔가 생각한데? 들었던 거에 비해서 먹는 것들은 여기 다 따놓고 정리를 좀 하자 방들 생긴 게 생무소 같아요. 어, 그러네. 여기 아 화장실은 물이 나. 화장실 되게 좋네. 물도 나오고. 나오긴 나오네. 물 나오면 다행이다. 손수 씻고. 오. 오. 커버가 없어요. 아 커버가 없어. 저는 5일 동안 참겠어요. 참을 수 있어. 엉덩이 들고 싸겠다, 맞지? 어차피 먹을 것도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설마. 아 여기 열려 있네. 그냥 이런 데 쓰면 되겠는데? 어디 쓰실래요? 아, 저기. 네. 나이스 앤 코지. 나이스 앤 코지. 이 정도면 그래도 코지하네. 매트리스 두 개 내고. 이렇게. 좋아. 이렇게 놓으면 낫겠지? 길을 몰라서 자세 없는 쪽으로 가야죠 여기가 저희 숙소고 지금 간단하게 컵반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이따가서 한 바퀴 둘러보긴 둘러볼 건데 그 전에 잠깐 그냥 산책 정도 하려고 나왔어요 일단 제 옆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페루비안 부비 지역하면은 페루 얼간이세? 구아네 코모란트? 지역하면 똥 싸는 가마우지? 똥 가마우지? 구아네 아 여기다 아 저기 있는 건물들은 살때 이미 점령을 했네 펠리칸들은 지금 해안가에 있고 어 진짜 슬슬 천국이다 천국 저 바위절벽에 다 앉아있고 새가 없는 데 없어요? 새도 많은데 아까 숙소에서 봤던 도마뱀들도 되게 많아요 큰 애도 있고 살짝 조그만 애들도 있고 얘는 진짜 크네 잡는다 아. 안녕? 아 배짱도 있어 아, 아. 오 터키 벌처 아예 발음이요 아무튼 벌처도 있네요 여기 내려다보고 있어요 저 후안이란 분의 가이드를 잠깐 받으면서 섬을 한 바퀴 둘러볼게요 어 똥 맞았다 어디? 똥 맞았어 지금 모자 뭔가 뚝 떨어진 털이 들었는데 아 좀 맞았네 아 떨어진 거 살짝? 요새 모자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 아, 나중에 설명했지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물들이 여기 구아농 새들 똥 새들 팔려고 썼던 건물들이에요 원래는 이런 데서 잘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숙소네 다 토요일렛 와 옛날에는 여기서 나는 못 하더라 와우. 뭐 봐?
아, 네. 대충 몇십만 마리 정도? 100만 원 안 되겠다. 여기 이거. 아, 새똥이 묻었는데. 새똥은 묻으면은 안 닦여. 냄새도 안 빠지고 묻으면 답이 없어요. 옷에 안 묻은 게 정말 다행인데. 아, 그리고 이거 큰일이네. 새똥. 옷에 묻으면 어떡하냐? 옷 버려야지 뭐. 어우, 김치찌개. 내가 처음부터 공부 쭉 날라가는데. 여기 정말 똥 냄새만 아니면 진짜 환상적인 것 같아요. 와, 보이죠? 장관이다. 바다에 나갔다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나봐요. 내일 아침에 가면은 진짜 장관이구나. 엄청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장할 준비가. 저는 호칭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름으로 되나요? 꽝. 형 미스터가 이제 세뇨리 세뇨. 세뇨를 뭐뭐 하면 존중해주는 거예요. 이 고프로 화면은 안 보이겠지만 밤하늘의 별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별 사진 찍으러 가고 있어요. 그 정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진만 찍어보자. 일단 사진 먼저 찍고. 근데 맨 눈으로 봐도 보여. 오, 뭐야 사진. 이거 뭐. 이거 대충 찍은 건데도 이렇게 나오네. 헐. 대충 보여요. 은하수가 왔어. 촬영 오픈. 옥체 승부심 온. 됐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은